소민, 혜인 그리고 은서의 사랑스러운 가족 같은 순간들. 최근 팬들에게 또 하나의 소중한 조각이 전해졌다. 바로 소민, 혜인 오빠, 그리고 은서가 함께한 어느 사랑스러운 장면에서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 장면이 마치 한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듯한 분위기를 풍겨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 특별한 순간은 로빈의 고스트 도어 종영 파티에서 포착되었다. 소민의 허리에 은서의 작은 손이 자연스럽게 감기는 모습은 그야말로 귀여움 그 자체였다. 더욱 인상적인 장면은 뒤여 혜인 오빠가 은서와 함께 소민의 뒤에서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다. 마치 세 사람이 하나의 팀이 되어 서로를 지켜주는 듯한 느낌을 줬다. 이 순간은 팬들에게 마치 가족 같은 따뜻함을 선사하며 큰 화제가 되었다. 혜인과 소민의 특별한 케미. 팬들은 오래 전부터 혜인과 소민이 함께 있는 장면에서 두 사람 사이의 특별한 케미를 주목해왔다. 특히 혜인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소민의 머리나 목에 가까이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은 팬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런 모습은 마치 두 사람이 서로에게 끌리는 자석 같다는 평을 듣고 있다. 실제로도 많은 팬들이 두 사람의 케미에 매료되었으며 이들의 자연스러운 친밀감은 꾸준히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또 다른 인상적인 순간은 소민이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오직 혜인에게만 그 사실을 알렸다는 점이다. 이에 혜인은 자연스럽게 몸을 낮춰 소민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은 두 사람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하며 팬들은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며 미소 짓는다. 로빈의 고스트 도어 포스터 메이킹의 추억. 이러한 자연스러운 케미는 로빈의 고스트 도어 촬영 중에도 자주 볼 수 있었다. 특히 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포스터 제작 당시의 일이다. 그때도 혜인과 소민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그 순간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한 분위기와 자연스러운 호흡은 이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지를 잘 보여준다. 팬들은 이 포스터 제작 당시의 장면을 떠올리며 이 순간을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두 사람의 케미는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다. 그만큼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이 장면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은서의 귀여운 참여. 은서 또한 이 특별한 순간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소민의 허리에 감겨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매우 귀여웠다. 이 장면은 팬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은서의 순수하고 귀여운 모습을 칭찬했다. 특히 은서가 혜인과 소민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끼어드는 모습은 마치 세 사람이 한 가족처럼 보였다. 팬들은 이 장면을 두고 은서가 소민을 너무 좋아한다며 귀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은서의 이런 모습은 그녀가 소민과 혜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잘 보여준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은서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있으며 그녀의 존재는 그들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빛나게 한다. 은서의 이런 애정어린 행동은 팬들에게 가족 같은 따뜻함을 선사하며 이들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음을 보여준다. 팬들의 반응. 이 장면이 공개되자 팬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건 마치 가족 사진 같다. 은서가 너무 귀엽다. 혜인 오빠와 소민은 정말 선생연분 같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팬들은 두 사람의 케미뿐만 아니라 은서가 함께하는 이 사랑스러운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혜인과 소민의 친밀한 순간들이 주는 설렘은 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있다. 혜인과 소민이 함께 있을 때의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서로를 향한 다정한 눈빛은 팬들에게 끝없는 상상을 불러일으키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팬들은 혜인 오빠가 소민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면 시간도 멈추는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들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들의 케미는 단순한 연기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게 하며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혜인, 소민, 그리고 은서가 함께한 이 사랑스러운 순간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이들의 따뜻한 유대감은 마치 한 가족처럼 다정하고 팬들은 이들의 케미에 빠져들며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팬들은 이들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하며 더 많은 아름다운 순간들이 공개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어서 팬들은 이 사랑스러운 장면들에서 더 많은 힌트를 찾으며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혜인과 소민, 그리고 은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케미는 마치 현실에서도 아주 가까운 사이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팬들의 반응은 단지 그들의 외적인 모습이나 연기만이 아닌 세 사람의 눈빛과 작은 제스처에서도 느껴지는 깊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은서와 소민의 우정. 은서가 소민에게 보여주는 애정은 특히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그녀는 소민에게 끊임없는 애정을 보여주며 그 사이에서 깊은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은서가 소민을 언니라고 부르며 보호받는 느낌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 자주 언급되었다. 은서의 작은 손이 소민의 허리를 감싸며 보호받는 듯한 모습은 그들 사이의 유대감이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특별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더 나아가 팬들은 은서가 소민을 바라볼 때 보이는 눈빛과 행동에서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은서가 힘들 때나 기쁜 순간에도 소민이 항상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은 팬들에게도 큰 위안을 주며 이들의 우정이 더 이상 단순한 연예계 동료 관계가 아님을 확신하게 만든다. 혜인과 소민의 지속적인 자서 케미. 두 사람의 케미는 포스터 촬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와 비하인드 장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혜인이 소민의 머리나 목에 가까이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팬들은 혜인의 이러한 습관이 소민에게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믿고 있다. 특히 혜인이 소민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은 팬들에게 두 사람 사이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이처럼 혜인은 언제나 소민에게 다정하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팬들 사이에서 자석 커플로 불리고 있다.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끌리는 듯한 이들의 모습은 마치 자석처럼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호감을 나타내며 이들 사이의 케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팬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순간들을 통해 혜인과 소민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멈추지 않고 있다. 소민의 행동이 보여주는 혜인에 대한 신뢰. 또한 소민이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혜인에게만 자연스럽게 다가가 이야기하는 모습은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위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소민은 오직 혜인에게만 그 사실을 알렸고 혜인은 그런 소민의 행동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다. 이는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장면이었다. 이 순간은 팬들에게 두 사람 사이의 자연스러운 케미와 유대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고 이들이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과 안정감은 단순한 우정 이상의 무언가를 상상하게 만든다. 팬들이 바라는 또 다른 순간들. 로빈의 고스트 도니아이 종영 이후에도 팬들은 두 사람과 관련된 더 많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종영 파티에서 보여준 이 사랑스러운 순간들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팬들은 앞으로도 소민과 혜인이 함께한 더 많은 순간들을 통해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지켜보고 싶어 한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이벤트나 인터뷰에서 보여줄 앞으로의 케미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팬들은 그들이 함께하는 또 다른 작품이 나오기를 바라며 그들의 케미가 작품 속에서도 빛을 발하길 기대하고 있다. 두 사람의 조화로운 모습은 이미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들의 우정과 관계가 계속해서 팬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혜인, 소민, 그리고 은서가 함께 만들어낸 이 사랑스러운 순간들은 단순한 장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들은 마치 하나의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그들의 따뜻한 케미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팬들은 이들의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더 많은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보여준 자연스러운 케미와 끈끈한 유대감은 팬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며 그 순간들은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도 혜인, 소민, 은서가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는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이들의 관계에 대한 팬들의 애정은 계속해서 커져갈 것이다. 호어딘 유튜브 채널 영상의 마무리 인사. 영상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의 채널 호어딘은 한국 유명인들에 대한 정보와 분석을 주로 공유하는 채널이라는 점입니다. 저의 목표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스타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 채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동안 제가 진행해온 콘텐츠 제작 과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유튜브 지원팀이 제가 하는 일을 더 잘 이해하고 앞으로도 호어딘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어딘 유튜브 채널의 영상 제작 과정, 100% 자체 작성된 콘텐츠, 모든 영상의 대본은 제가 직접 연구하고 작성한 것으로 다른 출처에서 복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저의 콘텐츠는 항상 창의적이고 독창적입니다. 영상 삽입, 내용을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몇 가지 짧은 영상 클립을 사용하며 이 모든 클립은 신중하게 선택되어 저작권 문제가 없고 무료로 사용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미지와 배경 영상 출처, 모든 이미지와 배경 영상은 픽서베이, 픽셀즈, 스토리블럭스 등 저작권 규정을 준수하는 무료 제공 사이트에서 가져옵니다. 음성 나레이션, 시청자가 콘텐츠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음성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저는 캡컷과 캠테이저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영상을 편집하고 이를 통해 전문적인 품질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의 채널을 발전시키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유튜브 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호어딘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